다 먹어. 어,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? 아, 야, 그 사람 뭘 먹는 거야? 되게 웃긴 건 되나? 어, 김준현 봐봐. 김준현 봐봐. 되게 웃긴 건 김준현 봐봐. 김준현 봐봐. 그 와중에도. 이거 이건 아니. 나는 내 거 다 먹었는데. 이거. 아. 하루 동안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실제로 보니 예상치 못한 쓰레기 양에 멤버들은 제법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. 아, 이건 근데 좀 빨리 치우면 안 돼. 이거 오늘 먹은 거는 남긴 거지, 오늘 남긴 거. 먹다가 남긴 거. 그걸 언제 퍼대? 그럼 이걸 누가 들고 다녔어요, 이걸? 이거 내 건데? 누가 들고 다녔어요, 이걸? 아, 형은! 아, 이거를 우리 먹고 나서 그걸 아니 계속 들고 다니는 게 일이다. 거지같이 이걸 퍼가지고 이거를 에이 제작진한테 거짓말. 어머 어머. 아니 나는 그냥 억울한 게 있어 지금. 아니 성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봐봐. 뭐야. 아니 뭐 우리 몰래 많이 먹었네 혼자. 아니야. 상구야. 상구야. 야 니는 장난 아니다 상구야. 아 이거 내가 사자를 내가 샀어요. 내가 거기 파티 해가지고. 와. 오, 이건 치우한데? 오.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주제가 나왔는데. 그래서 난 너무 쉽지 않나, 솔직히. 어? 쓰레기? 안 버리면 되지. 했는데, 생각지도 못한 게 음식물을 갖고 왔어. 깜짝 놀랐어, 깜짝. 어떡하지, 아이. 어떻게, 아예 하나도 안 써야 되나? 막 처음 들었을 때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되게 그 생각 많이 했어요. 야, 신기하네. 뭐냐? 야, 너 뭐지? 야, 이거 뭐지? 나 뭐지? 아니, 나는 이거 아까 수근이가 김밥 먹으라 갖다 줬는데 예의상 그냥 하나 먹은 거란 말이야. 근데 그걸 나머지를 안 먹었다고 이렇게 놔두는 건 아니지. 아, 왜 여러분은 왜 그러냐?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에 마냥 신기해하는 멤버들. 이걸 녹화하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의 쓰레기를 보면 그 사람의 하루를 알 수 있듯이 멤버들도 쓰레기를 통해 하루를 기억해냅니다. 야, 와, 맞아, 물 두 통.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재활용을 원래 빈병 버리잖아요. 이런 것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? 그러면 아, 그러면 체험이 다 끝난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셔야죠. 아니 만약 밖에서 우리가 뭐 생활하다가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. 아 들어오면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왜 작가님도 빨간색 가방 들고 다녔잖아. 아 그래 맞아 내가 그거 물어봤어. 작가님 뭐냐고 물어봤어. 내가 얘기했어. 내가 그 빨간색 가방 뭐냐고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.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? 맞췄대. 어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. 자기끼리 맞췄대. 뭘 맞춰봤지. 그래서 냉장고 안에 음식도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게 다 없었나 봐. 와 소리 확 튀네. 어 이거 뭐야 뭔 냄새야. 어 구성이 있네 이 프로그램이. 그러니까. 야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먹다가 식당에서 남았어. 그러면 일주일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? 그거 갖고 있으라고요? 처음부터 안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. 만약에 남기면? 남기면 다 드시든지 아니면 집안을 바꿔 드시든지. 음식물 쓰레기도? 남이랑 밥을 먹었으면 남 거는 상관없는 거죠? 그것도 그분한테 뭐 같은 식탁에 있는 거면 책임을 지시죠. 아, 공부 다 먹으면 되지. 아니 이거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게. 신난 남자. 음식이 아깝다는 생각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적당히 먹어서 그냥 더 먹으면 아 내가 안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봤지 음식물 쓰레기 아깝다는 생각 별로 안 해봤어. 아니 이거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게. 신난 남자. 똥은? 아이 정말. 아니 똥도 쓰레기야. 아, 똥도 쓰레기야. 아 이거는 너무 공개하실 거예요? 아무래도 똥은 쓰레기인데 저기 싸면 되잖아요. 아니 똥이 어떻게 쓰레기야 똥이지. 야 똥은 쓰레기지 그럼 뭐 똥이 무슨 뭐 보물이냐? 보물이니까 뭐냐. 여기서는 또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. 똥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좀 줄일 수가 있지만 똥은 의지로 줄일 수가 없잖아. 아, 똥도 조금만 쌀 수 있지. 아니 어떻게 무슨 뭐야. 그만합시다. 저희가 진짜 그만하지. 그만하지. 그러니까 이거 같아. 그냥 밖에서 먹은 거 갖고 와서 먹으면 되고 여럿이 먹어도 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서 먹으라고 얘기하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. 야, 옆에 저거 있어. 뭐? 저 화분에다가 이거 밥 이거 주면은. 아, 근데 이건 아무거나. 개 키우자. 네, 개. 아, 개 키우면 다 좋지. 아니, 개 이름도 다 먹어. 난 개 키우잖아요. 다른 동물들도 먹어. 닭도 먹고 이런 거 다 먹어. 그럼 동물로.